안녕하세요. 1만 구독자 유튜버 김선영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드디어 1만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과 언니에게 뭐든 물어보세요라는 이벤트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사연을 적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해소하는 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원장님, 1만 구독자가 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거는 그냥 어우, 나 이런 거 잘못해요. 그냥 아, 다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만 구독자가 아니라 10만 구독자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첫 번째 구독자님이 백내장 수술은 언제 받는 게 좋은가요? 어르신들 경우 80세 되기 전에 수술을 하기에 적합한지, 만약 수술 안 하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80세 이상까지는 기다리지 말고 백내장 수술 꼭 받으시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만약에 방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딱딱해지고요. 백내장이 딱딱해지면서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다 못해 갈색깔로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백내장을 싸고 있는 막이 굉장히 약해지고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커지고 무거워지면서 수정체를 매달고 있는 얇은 아주 작은 끈들이 360도로 있는데 그 끈들이 늘어지게 됩니다. 늘어지면서 앞뒤로 흔들리게 되다 못해 앞으로 쏠리게 되면은 급성 녹내장이 와서 하루아침에 실명하시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100세까지 우리가 살 것을 기대하신다 그러면 80세 넘어서까지 계속 백내장을 방치하지 마시고 수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실제로 수술해드린 80세 이상의 분들은 시력이 90세, 100세까지 계속 1.0이 잘 유지되고 건강하게 잘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이 추천드립니다. 전 40대 남자입니다. 근시가 심해서 안경을 썼고 양쪽 백내장을 받아서 다초점 렌즈를 했는데 두달 정도 지나서 비문증이 심해서 망막 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도 시력이 잘안 나오고 빛번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할 때까지 계속 지내면 좋아질지 아니면 계속 안 좋아질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분들 사실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초점 렌즈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각막이 좋지 않고 망막이 좋지 않고 유리체 비문증이 있으면 유리체 변성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 시력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분은 그래서 유리체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그런데 각막이 좋으신지 그리고 렌즈가 센터링이 중심부를 잘 잡고 있는지 그거는 이제 뭐냐면 눈알이 이렇게 있으면요. 렌즈가 중앙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시축, 빛이 들어가는 곳은 눈의 중앙이 아니거든요. 좀 옆으로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옆으로 많이 있는 경우는 또 이런 다초점 렌즈가 빛번짐도 많고 시력이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눈의 중심부가 실제 눈알의 중심에서 많이 떨어져 있진 않은지 각막의 고위수차라고 해서 난시근시 원시 말고 불규칙하게 우둘투둘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셔서 그런 것들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 렌즈를 아예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렌즈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정도 기다려 보는 것이 이제 원칙이긴 한데요. 하지만 정말 좋아지지 않을 것을 기대하거나 뭐 불규칙한 시가 심한 경우에는 그 전에 바꾸기도 합니다. 50대 여성입니다. 눈 압력은 정상인데 시신경 문제로 녹내장을 진단받았습니다. 백내장도 시작되고요. 녹내장 전문의 외래 내년 초에 잡혀 있는데 치료 방법이 있나요? 백내장은 수술적 치료로 가능하지만 녹내장은 걱정되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눈의 압력이 정상인데 시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나는 녹내장이 맞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의 녹내장의 80%, 90%는 정상 안압 녹내장입니다. 그래서 안압이 정상인데 녹내장이니까 안압이 정상이라고 해서 난 녹내장이 아닐 거야 또는 녹내장이 맞나라고 의심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정상 안압 녹내장은 20년까지도 실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치료를 안 했을 경우고요. 치료를 만약 한다 그러면은 유지가 잘 되고 평생 동안 실명할 일이 없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상 안압 녹내장으로 진단이 되실 것 같고요. 만약에 계속 진행을 하면 반드시 안약은 드셔야 되고 나중에 100세 때 1, 2년을 실명 하고 사셔도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안약을 넣는다고 생각해 주시고 안약을 잘 넣어 주시고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꼭 시신경 변화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안과 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가장 힘들 때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또 라섹 수술 후에 노래방 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안과 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나이가 드셨는데 아무도 지금까지
치료를 못하고 수십 년간 포기하고 사셨던 분이 우연히 저를 만나서 치료도 되고 시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하셨을 때 정말 저도 치유받는 느낌 너무 보람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힘들 때는 사실 안과적으로도 치료가 좀 어려운 분들을 만날 때가 좀 힘든데요. 건조증은 사실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환자분들을 잘 설득시켜서 이런 치료를 받으면 더 좋아질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 하셔야 되는데 이제 치료받는 게 힘들어서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 그러지 않도록 제가 설득을 시켜야 되는 그런 중압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치료가 안 되는 막막 녹내장 이런 것으로 이제 저한테 멀리서 오셨을 때 그런 분들을 제가 치료가 안 됩니다 라고 하고 돌려보낼 때 너무 이제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라식라섹으로도 질문을 많이들 해주셨는데요. 라섹 수술 후엔 3일 뒤에 통증이 사라지면 노래방은 물론이고 이제 강한 조명 또는 뭐 핸드폰, PC 이런 거 다 보셔도 됩니다. 밝은 LED 빛도 보셔도 되고 자외선만 피하시면 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라섹 후 운동 관련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플라잉 요가 운동이라고 중력을 거스르는 동작들이 많은데 아나비에 오를 수 있는 자세는 라섹 후 언제쯤 해야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라섹 하시고 나서 근력 운동 잘 보이시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3일 뒤부터는 자세한 건 안 보여도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3일만 지나시면 일상적인 것은 하셨던 거 다 하셔도 됩니다. 감축드립니다. 보배로운 딸이 친절하시고 보석 같은 선생님을 만나 라식 수술 잘 되어 평안합니다. 셋째 막내가 2004년 12월생인데 운동을 좋아합니다. 자전거 타기 헬스 주짓수는 최근에 배우려고 하는데요. 시기적으로 조금 더 기다려서 하는 게 좋은지 교정 시력의 때는 된 것 같은데요. 운동을 좋아하는데 라섹을 해야 하는지요?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나는 그래서 라식이 위험하고 라섹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요. 또 라섹만 하는 병원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많은데 라식 수술이 운동하는 게 과연 위험할까요? 저는 눈을 심각하게 다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복싱 선수 빼고는 전부 다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라식 플랩이 찢어지거나 그렇게 되진 않고요. 정말 큰 충격에 의해서 약간 빗겨나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큰 문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운동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라식을 다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20살인 경우 수술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20살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시력의 변화가 멈췄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시력이 멈췄는지를 확인하시고 수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라섹할 예정인데 앞으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야 시력이 안전하게 유지될까요? 사후 관리는 3일간은 씻지 않아야 되시고요. 샤워가 금지되고 사실 이렇게는 좀 씻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눈에 물이 들어가면 렌즈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드시고 1주간은 화장 금지이십니다. 눈에 화장품이 균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UV 차단 안경, 자외선 차단 또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3개월간 열심히 써주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시간에 꼬박꼬박 안과에 내원하셔야지 그때그때에 맞는 처방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안과에 꼬박꼬박 내원하시는 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잘 지키시면은 시력 유지하시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해요. 아침에 눈이 너무 건조한데 인공눈물 넣는 게 답일까요? 우리 눈의 각막은 유리가 아니고 털입니다. 그래서 아주 얇은 털이 깜빡거릴 때 뻑뻑하다면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뻑뻑한 채로 눈을 두면 눈물을 잡아주는 털이 없기 때문에 더 뻑뻑해집니다. 그래서 뻑뻑하시다면 꼭 눈물약을 넣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약에 안약이 없다 그런데 눈이 너무 뻑뻑하시다 그러면 그럴 때에는 눈꺼풀에 나오는 기름을 활용하시는 건데요. 눈꺼풀 기름은 눈을 이렇게 눌러주면 기름이 나옵니다. 이렇게만 눌러도 기름이 쫙 나와서 눈물약 대신 기름이 눈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안약 없이 건조증을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환자분들의 좀 고민을 좀 해소해주는 시간을 좀 가지셨잖아요. 네. 어떠셨나요? 이거 답변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는 게 아니어서 좀 아쉬웠지만 제가 이렇게라도 답변을 드려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고요. 다음에는 즉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라이브 방송도 제가 한번 너무 준비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안과에 가셔서 쉽게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제 목표거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안과 지식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더 한 발짝 가까이 가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